시트콤을 보면요, 하루도 좀 즐겁고 신나는 내용들이 기사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. 뇌물수수라든지 뭐좀 잔인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혼탁한 사회에서 나만 행복하면 돼, 나만 깨달았으면 돼 하고 있는 과연 나만을 위한 수행이 옳은 걸까요? 네, 그 점은 사실은 나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다보고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인데요.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와 분리돼서 나 혼자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나 혼자 뭐 깨달으면 다 된다.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그 잘못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그제 친구 중에 하나가 꽤 오래전에 이민을 뉴질랜드로 갔는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처음 한 2, 3년은 좋다고 그 계속 오라고 그러더니 한 5년 지니까 지가 왔어요. 그래서 너왜 왔냐 그랬더니 아, 경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고 사람이 그리워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마음과 마음의 소통 공감을 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또 사랑할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. 깨달음도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같이 누리고 소통할 대상들이 이제 그 표현할 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더 많은 그 법열을 누리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 도외시된 그런 깨달음은 사실 좀 자가당착적인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저는 어렸을 때 짜장면, 500원짜리 짜장면에도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. 네, 짜장면 500원이었던 때가 있었어요. 네. 지금보다 좀 옛날 얘기인데요. 그런데 그 짜장면에 주는 그 작은 행복이 지금은 그거보다 좀더더 나은 물질적인 거를 계속 요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, 예, 그렇게 계속 달려가는 저를 볼 때, 아, 이건 욕심인가? 과욕인가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거는 김 선생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금 전부 다 그런 어떤 알지 못할 어떤 그런 그 분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. 벌써 오래전에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그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너 얼마나 가졌느냐를 목표로 살래? 아니면 얼마나 인생을 누리고 체험하는 걸 목표로 살래?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 형성된 가치관은 너무 소유론적인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지배하거든요.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철이 없다느니 뭐 아니면 장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느니 무책임하다느니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렇게 좀 나쁘게 보는 관점들이 좀 팽배한 편인데 저는 그렇게 흑백 논리 획일적으로 존재론적인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. 결국은 우리가 소유론이든 존재론이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고 또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안에서 상의자를 발견하고 그 상의자를 다시 체험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. 근데 방금 말씀하신 상의자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 심리학적인 용어인데, 좀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그냥 상의자라고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심리학 영어로는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던 나의 논점과 생각이 지금은 더 성숙되고 더 고차원적이 됐다면
그것이 이제 과거의 나에 대한 상의자가 되는 것인데요. 제가 쓰는 상의자의 뜻은 그보다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넓게 그냥 더 성숙해진 나, 더 훌륭해진 나, 더 행복한 나, 더 고차원적인 나, 더 넓고 크고 깊은 관점을 가진 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우선 행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.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정말 웃을 일이 없거든요. 정말 지금 웃고 있잖아요. 웃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아, 그렇죠.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. 즉 행복해서 웃게 되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진다. 그 말이 저는 사실 우리가 얼굴을 웃는 표정을 하고 딱 1분만 있으면 저절로 행복을 느끼거든요. 그렇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그에 합당한 느낌을 느끼는 존재들이라는 거죠. 그래서 관념적으로 행복해야 돼, 뭘 소유해야 돼 이렇게 쫓아다니기보다는 행복한 사람들이 짓는 표정, 행복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런 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그 표정을 지어보면 어느새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저도 많이 웃어야 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